근데 어 뭐야? 아니 갑자기?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비욘드 리치 모드. 저번 시간에 위치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라도스를 데려왔었죠. 그리고 벼락이라는 마법을 배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인에게. 그리고 스카이림에 가서 레벨을 좀 올려왔습니다. 40레벨까지 찍어왔고요. 연금술이랑 여기 연금술이랑 회복마법 그리고 환영마법을 올려놨습니다. 뭐 연금술이랑 환영마법은 포인트가 부족해서 안 찍었고요. 소환마법에서 이제 데스라를 쓰기 위해서 달인마법 감소를 찍어놨고요. 회복마법 쪽으로 가서 이제 뭐 매지카 회복이 있길래 이것도 이제 찍어놨고요. 방어막 찍어놨습니다. 방어막은 근데 쓸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건 찍어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쓸 것 같긴 하지만 이 동시지전도 찍어놨습니다. 동시지전을 찍으니까 벼락도 이제 이렇게 양손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벼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퍽을 통해서 전문까지 이제 감소가 되게끔 찍었지만 이걸로는 감소가 안 됩니다. 숙련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소비량이 감소되는 부분 거기까지 감소가 되고요. 아이템을 통해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서 40 소비량에서 18까지 내려놨습니다. 아이템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모드 마법도 좀 쓸 수 있게. 그리고 데드스랄로 스카이림에서 네크로맨서를 데려왔습니다. 장비는 그냥 있는 거랑 주워서 이렇게 입혀놨고요. 오늘 열심히 진행을 해서 팍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스에게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갑옷을 입고 위치맨을 처리하러 가자. 뭔 소리죠? 라도스가 옷 갈아입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같이 오는 부분을 이렇게 순간이동 시킬 줄 몰랐는데. 근데 제 노예가 없거든요? 아, 장비 다 입혀놨는데 기껏. 이게 뭐야. 아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야 완전 팔라딘처럼 됐네. 얘네 별로 안 세다.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일단은 여기 몬스터는 다 잡았습니다. 여기네요? 오! 야, 세다. 아, 너무 번쩍거려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 왜 이렇게 어둡지? 뭐, 뭔 소리죠? 오, 깜짝아, 깜짝아. 해쳐줘. 와. 앙심의 주물공 위치맨. 지켜줄래요? 얘 살릴 필요 없겠네요. 별로 안 세네요. 오! 오! 세상에. 아, 너무 화면이 정신없어. 찔레심장 갔고요. 찔레심장 뭔가 더 세 보이네요, 평소보다. 심장 뽑아버려야지. 라도스랑은 다시는 파티를 하고 싶지 않네요. 너무 빛나고 있어. 뭔가 마무리 될 것 같죠, 느낌이? 저거 불안한데 좀? 소리 났어. 어, 뭐야? 오, 뭐야? 골렘? 죽어. 뭐야? 천상에 갈.
방금 뭐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사라졌죠, 자연스럽게? 골렘은 비어있고요. 아, 뭐라도 주지. 썸네일 좀 찍을까 하는데 별로 안 세다, 너? 겁나 약하잖아. 해치워 알아서. 우리 라도스는 눈치껏 빠져있네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 임팩트가 부족하네요. 그리폰에 비하면은 많이 모자르네. 빨리 해치워줘. 얘도 튼튼하네. 아, 얘 내가 소생시켜서 데리고 다닐까? 피마법. 생명력을 갉아먹는 해충들을 보내 당신의 손실된 체력을 적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이리 와봐요. 얘는 데드스라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한번 해보긴 하죠. 궁금하니까. 안 되죠. 또 다른 위치면의 우상이다. 갖추어진 형태가 마음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형체를 한 우상은 무언가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치맨들의 그 우상들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있을 테지만 말이야. 뭐야 이게. 그러면은 끝난 건가? 이건가요? 상자다. 상자가 두 개나 있네? 별거 없고요. 에보니 장검은 뭐 가져가야죠. 자, 버튼을 눌렀으니까 다른데 길이 열린다거나 그런 게 있나 보죠? 피마법이 그러면은 보상이네요, 사실상. 여깄다. 아! 이거 그냥... 잠깐만, 이거 그냥 그거 아니면 그 별? 아, 어두워. 아니네? 야! 와, 라도스 약하구나? 빛나서 안 보여. 아, 풀렸어? 가자. 바뀌다. 오, 여기 어디야? 위치맨을 무찌르는 것을 도와주자. 갑자기요? 와, 난리 난리. 너희들은 아이고, 고생 좀 했나 보다. 아,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근데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날아다니는 게 어딨어? 체력 겁나 많아. 왜 이렇게 튼튼하죠? 나 데미지가 나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휴, 마법도 쓰네. 독이다. 나 동네성 없는데. 와, 브레스도 나옵니다. 저거 저항력으로 가능한가, 나? 나 저항 좀 애매하게 붙어있는데. 그리고 재생이랑 회복 물약을 챙겨놨습니다. 너무 흔들려. 쓰러졌다. 아, 드래곤이랑 같네요. 반피 이하면 쓰러지는 거.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소환수로 싸우는 게 낫겠다. 혼내줘. 나 꼈어. 그렇지. 동료가 많아서 잡겠죠? 뭐야 저거는? 플라체? 나약하고요. 인간의 고기랑 심장이 나옵니다.
아, 돈 받았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제와 말해보자. 저기 사제랑 말해보자면은 여기서 아 여기구나. 아 그냥 이동하면 되네. 일로 순간이동 시켜준 거였군요. 사제님.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동굴에서 군주의 아뮬렛을 가져다가 구해줬잖아요. 소용 골렘을 쓰러뜨리고 그게 이제 너 누구니? 너 여기 쓰러져 있니? 그 녀석이 이제 그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증거냐면 군주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기가 힘드네요. 어찌됐건 가죠. 다음 목표는 대주교와 이야기해보자. 에버모 대주교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로 왔습니다. 이 녀석이 너 왜 벗고 있어? 이거 얘가 데드스랄로 살린 애입니다. 스카이림에 있는 그냥 네크로맨서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너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죠? 입고 있다고 나오는데? 얘 얘기하는 걸 까먹은 얘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으실 텐데 이런 녀석을 제가 그냥 구해왔습니다. 레벨업하고 여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되나? 어? 되네? 관문 앞에 설치된 거대한 돌은 이 도시에 둘러싼 방벽으로 보인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겠지. 그렇다고 하네요. 어? 뭐야? 아, 지원병이 호의를 얻거나 힘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긴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통과하라는 거죠? 어? 역병 잘 처리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역병에 걸린 녀석들을 태워버린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 영원한 에버모어 캐스트를 깨야지 호의를 얻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봐요. 빨리 깨러 가죠. 어 여기네. 엄청 머네. 어? 여긴가 보다. 불쌍한 영혼을 돕기 위해 왔다. 거짓말을 해야겠네요. 일로 가는 건가? 와, 맵이 엄청 넓어요. 도시만큼 넓은 것 같아요, 이곳이. 여깄다. 이 녀석을 발견하면은 세계의 하급 체력 포션을 가져다 주자. 포션이야. 경비병에게 돌아가자. 여기서 마법빗살 두루마리를 쓰면은 아 이제 돌아가면 되네요. 저 돌아왔습니다. 어 뭐야 저 왔다고요? 뭐죠? 제어가 안 되는데요? 어 다시 돌아왔는데 전쟁 났거든요 여기? 아 여기 왔네 지원병들이. 지금 감염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티에로 죽어있죠 지금? 독저항력이 올라가고요. 와 좋다 이거. 장갑에 파괴 소비량 줄어드는 거 붙어있어요. 그럼 내가 노예로 쓰겠네. 두 번째 노예야. 몰티에르. 어? 아 게임 왜 이래 이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얘는 살리면 안 되겠네요. 살리면은 버그 나니까 빨리 돌아가긴 하겠습니다. 이제는 돼야 되겠죠. 이제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돼야 돼.
아 됐다. 아. Of course he would have. Not when I should have known. A reward for what it's worth would have been. The gates are unlocked. Hope I don't regret letting. 천 골드. 문도 열어놨다고 해요. 그럼 들어가겠네. 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어 맵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많아요. 넓어요 엄청. 그쵸? 어, 스카이림에 있던 어떤 도시보다도 진짜 넓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들어갈 수 있을라나? 이곳인가 그냥? 아 들어올 수 있네 그냥 편하게. 와 상점 없나? 어 뭐야 방금 유령 있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어? 여깄다. 제르제이. Refined weapons and stunning armors. All for you. At a price. 에보니. 와, 대박. 아, 근데 이 없나 보네요, 그냥? 그쵸? 모드 전용 장비는 없나 봐요, 그냥 아예? 제가 알기로 모드에서만 나오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에보모 경비병도 자기 장비를 끼고 있고. 근데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 여기구나. 그리폰의 유식 발견. 대주교님. Are you in need, friend? 어? 변화무브 훈련도 시켜줘? Learning requires discipline and patience. 와 나 90인데 훈련이 된다고? 와 대박이다. I can help with the rest. 돌프들도 90까지 해주거든요. 사제가 보내서 왔습니다. 베로사에게 찾아가 봐라 라고 합니다.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대주교에게. 어 메로사가 어 메로사가 아르니마에 있습니다. 디바이드에 없고 따지러 갔나 보죠? 어 여기다. 어 왔다. 영주 왔습니다.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갑자기 뭐야? 방해하지 마. 퀘스트 하고 있다고. 죽어. 됐다. 아. 어 뭐야? 진행한다 진행한다. 어. 아, 그만 굴러다녀! 아니, 메로사님, 그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새로운 삶을 드리겠습니다. 퀘스트 꼬이진 않겠지? 어, 안 살아난다. 머리가 잘려나가서 안 되나 봐요. 머리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 영주와의 언쟁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다. 에? 에? 어? 어? 갑자기? 영주와의 언쟁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영주가 이제 그분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고요. 이 마을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지금 난리 났죠 지금? 그분이 지금 제물로 바쳐진 이 마을을 먹으려고 온 것 같아요. 오우 세상에 뭐야. 사제의 말을 듣고 포탈로 향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사제의 말부터 들어야겠네요. 사제가 이쪽에 있겠죠? 저기요 대화 좀 합시다 우리. 대화 좀 하자고요. 어디서 그런 도끼는 또 주워온 거야. 아니 진짜. 그럼 대화하지 말고 포탈로 갈까요? 여기다. 포탈로 왔습니다. 포탈로. 사제의 말 안 듣고 그냥 왔어요? 완료. 침입자. 야, 나 너무 어두운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 진짜로? 미치겠네. 공포에 질린 육체. 이건가?
아, 여기 같은 편도 있네.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제 코스네. 코스야. 같이 가래요. 어, 뭐야. 라도스다. 아, 라도스가 번쩍거리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번쩍거려줘 더. 아싸. 갑니다. 제코스랑 라도스. 오오오오. 사제님이래요. 사제가 있는 거죠? 저 안 보입니다. 아, 있네요. 오, 다른 생존자를 찾아 데려오거나 곧바로 타워로 향하자고 제코스에게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어두워서 하기 싫은데 일단은 찾아볼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쵸? 요거 한 명밖에 데려오면. 뭐야 여기는. 이 한 명 정도는 뭐 제가 데려올 수 있겠죠, 뭐. 세크. 나를 따라와, 우린 탑으로 갈 거야. 됐다. 생존자 더 있어? 아, 계속 나오네. 여긴가 보다. 여기가 길인가 보다. 경비병인가? 할 말 있나? 아, 좋아요. 이제 돌아가면 되네요. 어, 왔다. 찾았어요. 가면 되남? 빨리 오세요. 그렇게 느려. 아, 제 코스가 너무 껴요, 진짜. 40분 동안 따라다녔어요, 저. 여기로 못 간다네? 세상에. 마커 찍어준 대로 가랍니다. 아, 이쪽이다. 제발 밝아라. 아, 진짜. 밝게 좀 만들어줘. 어? 밝네? 파괴하기. 아, 이렇게 열어주는 거구나.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었다고요? No kidding. We should get going before our luck runs dry. Are you daft? 와, 이제 좀 밝으니까 살겠다.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지금 엄청난 양의 병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야 얘네. 아일레이드 파스. 무서울 게 없죠. 물량이 다른데 지금까지랑은.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어, 뭐야. 또 어두운 맵이야. 아, 진짜 뭐야 저거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화살 하나. 어, 뭐야. 완료됐습니다. 저기 제코스 일행들이 막는 동안 저는 올라가서 그 대장을 해치우고 오래요. 라도스랑 같이. 제코스들 전멸당하기 전에 빨리 가라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좀 밝아요. 좋아요. 타워 오르자가 됐습니다. 오! 점점 괴물들이 괴랄해지고 있어. 얘네를 쓰러뜨려야지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열려서 안 쓰러뜨리면 이게 이렇게 닫혀 있고요.
봉인돼 있고요. 뭐 써 있지 않았나? 아, 낯선 글자였는데 알 수 있는 글자로 바뀌었다. 침입자 여섯 번째 개입. 세계의 쇠락을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라. 마지막 왕. 넌 누구니? 오, 제가 영주한테 갖다 준 아뮬렛이 얘네들과의 그 계약을 내준 징표 뭐 그런 거래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어, 잠깐만, 왜 저기 무적이야? 어? 시즐스톤. 아니, 갑자기? 잠깐만요. 유령의 소나기 뭐야? 응력. 효과. 어, 여깄다. 활성 효과에 있네요.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작위적으로 짧은 순간 침식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감각은 당신을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거 화면이 너무 끔찍해졌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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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갑자기 뭐 보스전 하다가 텔레포트 당했거든요? 아, 뭐죠? 아, 여기 거기 아닙니까? 영주 성. 영주. 절로 가면 영주 앉아있던 자리고. 아니, 저. 갑자기 뭐야? 어? 오, 나 진짜 그냥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시즐스톤 건드니까 보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밍이나 하자고 바닥 뒤진 건데. 아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도시 너무 깔끔해졌잖아. 바닥에 이상한 거 솟아나 있어요. 완료가 됐네요? 마지막 왕 안 쓰러뜨렸는데? 기사자기를 준대요. 와, 뭐야? 너무 황당한데? 몰티페이는 마지막 왕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몰티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저기요. 어, 한 가지 선물을 주겠대요. 와, 마법사로 가야죠. 잔뜩 먹었다. 어, 골이 생기는 거랑 이제 서 있으면 뭐 방어력 증가하는 거, 마법 쓸 때 와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축복을 얻습니다를 얻었습니다. 이게 풀세트예요? 너무 없어 보여. 볼까? 유령 소나기는 안 사라지네. 여깄다, 여깄다. 공격을 당할 시 마라가 나타날 치료한대요. 이거 좀 써보죠. 너무 황당한데? 케코로시. Great. Maybe now these river rats will get the message. Good luck. 오. 해적들을 해치우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거는 메인이 아닌가 보죠. 이 평화의 꿈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됐다. 이게 메인인가 보다. 아니네? 오크랑 싸우라는 퀘스트 받는데 이것도 메인이 아니네요. 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래요. 이게 메인이네? 어, 이겁니다. 우선은, 아, 우선은, 일단은, 아까 그 마지막 왕이 있는 데서 이게 끝났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비욘드 리치가 몇 부작으로 나뉜다면은, 그, 마지막 왕이 최종 보스고요. 1부의 최종 보스고,
마지막 왕이 끝난 시점에서 이게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왕을 끝냈다기보단 그냥 시즐스톤 건들고 탈출했거든요? 너무 황당한데, 뭐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면은 1부도 끝났겠다. 이 장비 성능 좀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비욘드 리치 1부 최종 보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제 세트 능력을 봐야겠죠. 은신을 하면은 고리가 생기고 적에겐 데미지를 주고 저는 체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회복되네요? 오. 데미 오, 죽었네? 서 있으면은 뭐 데미지 뭐 반감이 있다고 하고요.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얘도? 잠깐 와봐요. 그리고 마법을 시전하고 있을 때 와드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해보죠. 와드가? 아, 이게 와드구나. 오, 안락한 품이 추가됐지. 뭐죠, 이게? 아, 이거 너무 센데, 저거? 아, 이게 마라의 그건가 보다. 데미지를 받으면은 마라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이건가 봐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건 와드. 맞으면은 마라가 안락한 품. 저걸로 도와주고요. 은신만 해도 회복과 데미지가 들어가고, 은신하면서 마법을 쓰면은 와드까지. 이러면은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다 죽이겠는데? 회복도 됩니다. 사기 장비긴 하네요. 중갑을 풀로 찍으면은, 이거는 전사가 아니라 마법사가 써도, 아예 마법사가 아니라 전사가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견갑이 섞여 있구나. 중갑만 있는 게 아니라. 아, 투구 빼고는 견갑이네. 투구가 은근히 괜찮은데, 은신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전사가 쓰는 경우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전사로 초급 힐 같은 거는 이제 쓰면은 계속 회복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와드 나오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주변 다 죽는 거네? 아, 약간 이제 사제 장비 같고요. 아, 사제 장비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약간 화려하고. 그 안락한 품이 너무 화려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 장비 입을 것 같고요. 이번에 비욘드 리치 1부가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재밌게 즐겼습니다. 마지막 왕을 좀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